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초이 최사범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알아봤었던 태과 불급 병약에 대한 내용들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는데요.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병이 들고 지나치고 한 사주들은 어떤 식으로 개운, 즉 더 낫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개운법에 대한 내용도 함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개운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잘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께서 연락이 왔어요. 뭐 잘 보고 있다, 감사하다 이런 내용과 함께 제안을 하나 해주셨는데 주얼리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본인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품들을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할인된 혜택으로 같이 제공하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끼고 있는 반지가 바로 이 주얼리 행운 반지입니다. 특히나 이 좀 아 그러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의미가 이 반지의 특징이 행운 반지더라고요. 여기 업체명은 벨 에비뉴라고 하는 업체예요. 이미 많이 유명하고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인기가 많은 상품들을 이제 거래를 하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님이세요. 5일간만 공동 구매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할인 혜택을 저희 구독자님들께 전달해 드리기로 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아래 링크 같이 남겨 드릴게요. 저는 이 반지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제 뭐 개운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뭐 음양오행, 태과불급, 물이 많았을 때, 물이 적었을 때, 금이 많거나 금이 적었을 때, 또 화가 지나치거나 부족했을 때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고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극복하면서 운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는 사주에 수라고 하는 기운이 필요한데 사주에는 수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수가 좀 부족하니까 그 수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너무 급하게 행동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마음속으로 되새기거든요. 아, 그렇지, 내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는데 이 반지에다가 저도 그런 의미를 좀 담아서 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건 거죠. 내가 조금 지나치게 성급하게 결정하거나 판단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은 내가 잘 전달하고 마무리하는 것에 부족함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되새기는 방법으로 이러한 뭐 자신만의 어떤 목걸이도 좋고 아니면은 가지고 다니는 어떤 의상 우리 예전에는 개운법이라고 하면은 화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빨간 속옷을 함께 입고 뭐 머리맡에다가 무슨 어항을 놓게 하고 물이 부족하면은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예 터무니없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뭐 미신이다 이렇게 치부하기보다는 아 내가 항상 그런 부족한 게 좀 있으니까 그 부족한 기운들을 가까이 놔두고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려야겠다. 그래 다시 한번 다짐이라던가 처음의 의도를 잃지 않도록 되새기고 리마인드 해야 되겠다라는 형태로 사용하신다면 저는 그것도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태과불급 개운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운법, 운을 연다라는 뜻인 거죠. 어떻게 되면 내가 이렇게 답답한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의미가 바로 개운법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법은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병약, 태과불급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 태과불급을 어떻게 이해해? 이거 꼭 사주 봐서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평상시 생활에서 그리고 관계에서 내가 이런 것들은 좀 지나치지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지 이렇게 했던 것들을 스스로 인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 명리학, 사주 명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뿐이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아는 겁니다. 어떤 게 있나요? 첫 번째, 지나친 행동. 두 번째, 부족했던 뭐 습관, 부족한 모습. 이런 것들을 아마 다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잘 인지하느냐 못하느냐가 또한 중요하겠죠. 나는 막 고집부리고 자기주장하고 내가 자기주장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우리가 흔히 근왕하거나 근이 태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지나치죠. 지나친 어떤 독단에 빠지기도 하고 협업하는 데에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왜? 자기 주장을 더 강하게 어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조직 내에서 갈등도 많이 생겨요.
잘못되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불합리하다 뭐 그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장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얘기가 잘 풀려야 되는데 잘 풀리지 않으면 이게 마찰이 생기고 다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회사를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내가 이 욱하는 거 좀 줄여야겠다 이런 것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생활 습관이 있을 거예요. 또는 난 너무 주장을 안 해. 해야 될 말 있을 때 해야 되는데 그거 그냥 그 주장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항상 손해를 보시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남들이 더 많은 파이를 가져갈 때 나를 그냥 주장 안 해가지고 더 적은 파이에 만족하고 뒤돌아서 후회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첫 번째가 바로 태가불급의 이해입니다. 개운법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이게 메타인지라고 얘기를 하죠.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인정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거. 그래야 우리가 개선하는 방법을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태가불급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부족한 걸 알았으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협조하는 겁니다. 도움을 받는 겁니다. 연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연대하는 건 거죠. 즉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 내가 부족한 것들을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관계를 연결하는 게 중요하죠. 세 번째는 바로 운입니다. 부족했던 것들은 내가 평생 부족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부족한 뭐 처음부터 모든 사주를 다 모든 오행을 완벽하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들 부족한 상태로 살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하고 그거에 따른 사람들과 함께 연대와 협력을 하고 그리고 운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회를 만드는 거죠. 운은 보통 얘기할 때 대운을 얘기합니다. 대운을 통해서 우리는 운을 만나게 되죠. 저는 이제 가을생입니다. 가을생이면은 특히나 저는 수라는 기운이 필요했는데 수라는 기운이 사주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고 무리한 도전과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급한 판단과 결정 때문에 많은 손해도 보기도 하고 후회를 남기기도 했죠. 그러면 운을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임수나 계수라고 하는 운을 대운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또는 가을이니까 해자축이라고 하는 운을 대운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부족했던 것을 알게 되고 그것들을 개선하고 활용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개운법이라 한다면 일단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운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야 만날 수 있는 거고 태가불급,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이해하고 인정하는 거는 이건 나이를 먹어야 가능한 거예요. 보통 한 40 전후가 돼야 좀 인정하죠. 30이 넘어야 아 그래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경험들이 좀 쌓이고 40이 넘으면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되고 50이 넘어서부터는 이제 잘 개선이 안 돼.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또 노력도 하기도 하겠죠. 그건 운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개운법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요거예요. 요거. 2번입니다. 2번만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차피 대운이라는 것은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기다려야 만들어진 현상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족한 것을 알고 연대한 겁니다. 협력하는 겁니다. 자, 어떤 형태가 발생하느냐? 목이라는 기운이 사주에 많아요. 그러면은 목이라는 것은 기르고 키우고 학습하고 이렇게 커나가는 모습이죠. 잘 크고 늠름하게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목이 너무 많고 금이라고 하는 기운이 부족하게 되면은 가지치기를 안 하고 금극목 해가지고 가지치기 쓸모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키워야 되고 판단력이 중요하고 맺고 끊고를 명확하게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랑 연계해? 금의 성질을 가진 사람이랑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궁합이 잘 맞다고 하죠. 이 금은 뭐예요? 판단력.
효율성. 이것을 가져서 내가 적절하게 끊는 거예요. 맺고 끊음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많고 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금이 왕한 계절에 태어나거나 금이 투간되거나 뭐 경금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보통 이런 것들을 잘 해요. 잘 하게 돼요. 뭐 간목일간이 경금일간을 만나는 것처럼 이런 분들에 대해 서로 간에 관계적으로 보완과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 거죠. 하지만 성향은 완전히 다를 수 있어. 나는 목이라고 하는 다정하고 침묵적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금은 다정과 침묵이 뭐가 중요하느냐? 효과가 나타나야지, 실적이 내야지, 이론이 중요하지, 결과가 중요하지 막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이 치우치거나 혹은 목이 치우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분들은 지나칠 경우에 서로 보완이 될 수 있겠죠. 금이 왕한 분들은 목이 있는 사람과 같이 연대하고 목이 왕한 사람은 금이 있는 사람과 같이 연대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금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러한 형태를 많이 띄게 되니까 사주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하지만 꼭 사주에 없더라도 판단과 효율성을 잘하는 사람들과 같이 협력하고 연대하자. 결정장애가 있어. 특히 이 목 같은 경우 막 키우기만 하고 잘라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에 어려움을 따를 수 있어요. 인맥이라던가 인연에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내가 현명한 판단을 못할 수 있죠. 그럴 때 이 금이라는 기운을 가진 사람이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 만약에 뭐 마찬가지예요. 금 목이 있으면은 수화도 있겠죠. 수화가 치우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개수라던가 임수를 뜻하고 병화, 정화를 의미합니다. 이 수가 지나치게 되면 화가 적어진다는 의미인 거고 화가 지나치면 수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서로 도움과 협력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주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금목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수화의 개념에서는 서로 내가 지나친 것 수가 너무 많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이 너무 많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화라고 하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펼치는 사람과 연대를 해야죠. 즉 내가 연구, 개발, 정신, 생각의 주인이면 그것을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나가서 팔 수 있는 사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이렇게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사람과 연대를 하라는 뜻이에요. 화가 지나치게 많은데 수가 부족해. 나는 즉흥적으로 나가서 활동하고 빨리 써먹고 하고 싶은데 내가 준비된 게 부족해. 그러면 그 준비된 지식을 갖춘 사람, 자격증을 갖춘 사람, 그런 뭐 이제 원청 업체, 브랜드, 그래서 이런 브랜드를 가진 사람과 연대해야죠. 그러니까 화가 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프랜차이즈 같이 이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팀이랑 연대하고 조인한다. 이런 형태도 잘 맞을 수 있겠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신금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 계절에 태어났고 화극금이라는 걸 통해서 내 가치를 잘 만들었어요. 근데 뭐가 부족해? 저는 이걸 가치를 만들었으면 임수라고 하는 큰 물을 만나서 상품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인정받고 거래하고 전달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건 거죠. 하지만 이게 부족하니까 저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랑 같이 연대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제 주변에 임수를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를 또 좋아해요. 저의 가치를 알아주시는 건 거죠. 그래서 가치를 잘 전달하고 알리고 특히 임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최종 단계, 마무리예요. 제가 마무리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랑 연계를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래 개운법이라는 것은 막 있으면 좋고 없으면 나쁘다로 그냥 단정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대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알고 그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하면은 함께 도움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서로의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는지 그런 걸 찾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임수가 신금이 임수 만나야 도움되고 보호받아요. 임수가 금의 가치를 지켜주는 걸 뜻해요. 그리고 임수는 상품 있어야 가서 전달을 하죠. 임수한테도 신금이 도움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러면 을목이 병화를 만나는 것도 같은 모습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잘 키워서
세상에 나가서 쓸모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치를 인정받고 연대와 협력을 하게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관리하고 조직, 행정, 인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을목이 변화를 못 보면은 내가 무성해지게 되고 나가서 표현을 잘 못하는 형태가 나타나니까 날 쓸 수 있는 그 사장님을 만나야죠.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기득권 세력을 만나야겠죠. 이런 것처럼 서로 간이 이렇게 보완이 되는 궁합이에요. 을목에게 병화, 신금에게 임수. 마찬가지로 임수에게는 신금이, 병화에게는 을목이 도움이 되는 인연법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잘 되려면 우리가 팔품이라고 하는 계절의 기운을 가지고 설명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주에 없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가 아니니까 함께 살아가니까 부족한 것을 같이 협력해서 해결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궁합이 잘 맞다. 하나가 지나치게 되면, 목이 지나치게 되면 금이 필요하고, 금이 지나치게 되면 또 목이 필요하고, 너무 다 자르고 매꾸꿍꿍 없이 인정벌이 없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자함을 갖춘 사람이 또 옆에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방법이에요. 그걸 정리해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 계수 갑목 을목 병화 정화, 경금, 신금, 임수 이런 관계들이 서로 연대가 잘 맞는다, 서로 필요로 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단체에서 도움을 받고 협력을 해라 라는 겁니다. 을목만 있으면 병화가 필요하고, 정화가 있으면 경금이라고 하는 제품, 상품이 필요하고, 경금은 정화라고 하는 기술력, 연습, 훈련도가 필요하고, 신금의 상품은 임수라고 하는 시장이 필요하듯이 이렇게 필요한 오행을 갖추신 분들과 협력할 수도 있고, 혹은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과 조인을 하게 되면 서로 상승할 수 있는,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운법은 우리 심플하게 이런 건 거예요. 나의 부족한 것을 일단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뭐가 지나치고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상대방과 협력을 통해서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운을 통해서 대운이라고 하는 큰 시간의 흐름 중에 나의 부족했던 것을 채울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또 운에서 만날 수 있겠죠. 운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야 되고, 태과 불급은 내가 그것들을 부족하고 지나친 걸 알려면 삶의 경험이 많이 누적되고 쌓아져야 그것을 인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과 함께 하자. 서로 돕고 서로 나누는 삶이, 그래서 사회성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돼요? 임수 있는 분들이 저 좀 도와주셔야 돼요. 많이 알려주셔야 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또 화가 지나치니까 수라고 하는 계획, 작전, 전략, 준비 이런 것들을 저는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개운법 아닐까. 나만 잘 되면 뭐합니까? 그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나만 잘 되는 일은 함께 잘 돼야 우리가 오래 갈 수 있겠죠. 지금 당장은 이롭다고 해서 내가 상대방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한번 하고 끝나나요? 삶이라는 것이 단편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필요한 사람들과, 그리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운법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수라는 기운처럼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건 거죠. 그렇지, 나는 수라는 기운이 좀 부족하니까 그걸 판매하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자. 인터넷 사업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난 수라는 기운이 좀 부족하니까 너무 급하지 않게 하자, 조금 미리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좀 가지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시 되새기는 건 거죠.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러한 보조장치로 삼으면 빨간 속옷도 나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다음번에는 그렇게 할까요? 속옷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해가지고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종류별로 상품을 구성해 주세요. 그래 부족한 오행을 맨날 있는 건가? 입고 중요한 자리, 뭐 면접 자리, 뭐 인터뷰 자리 있으면은 빨간 속옷 입고 나가고 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만약에 속옷 제안하실 분 있으면은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개운법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입고 없고에 따라서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힘들 수도 있고 약이 있으면 더 좋고 병만 있으면 힘들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우리 운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만날 수도 있다. 도움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주 글자에만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부족한 것을 내가 나눌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개운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설명드려봤어요. 이게 오늘은 주제를 좀 오행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육신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인성이 왕한 사람이 있고 식상이 왕한 사람이 있고 관성이 왕한 사람이 있고 뭐 일간이 왕한 사람이 있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 특징을 좀 이해를 하는 건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저희가 그 육신을 가지고도 이 개운법을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게 그게 있어요. 오행은 없는 오행을 만들 수 없어요. 부족한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걸 인정하고 상대를 통해서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운을 통해서 그런 운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이걸 개선할 수 있어요. 방법은 그거예요. 근데 육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건 육신은 사회 관계잖아요. 육신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없는 육신을 만들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상생상극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다음에는 이 육신을 부족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부족한 오행을 만들 수 있는지 부족한 육신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같이 한번 설명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개운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 영상들이 이제 막 점이라는 걸로 뭐 운명은 정해졌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명리학이라는 분야는 그 수많은 동양 철학 중에 한 부분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이것만 무조건 맞고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움도 같이 가지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